서울에 처음 연탄 은행이 들어섰던 중계동 백사마을에 이번에는 연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추위를 녹이는 연탄 나눔을 넘어 주민들의 영육을 돌보는 통합 사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11년 전 연탄은행을 설립해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연탄 나눔을 해온 밥상 공동체가 이번엔 연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다 보니 연탄뿐 아니라 통합적인 영육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의 연탄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 가치,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탄교회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일종의 마을 사랑방입니다. 수요일엔 예배로, 금요일엔 성경 공부로 주민들과 만나고, 예배실 한쪽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서 쉴수 있는 사랑방도 만들었습니다. 교회 인근에는 연탄 체험관을 만들어 점점 잊혀지는 연탄의 추억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에 들어섰지만 연탄교회는 예산의 70%를 이웃에게 환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구성원이 가난해도 당당하게 숨쉬기 살아갈 것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연탄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한 손봉호 장로는 나눔과 사랑 실천의 모습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체면을 세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 사회에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는 전국 29개 연탄은행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 제3의 연탄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